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문화원에서 일하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2021년 그 화성문화원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찍는 영상이고요. 예, 화성문화원 아카이브 사업은 그 화성문화원 내에 있는 소장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거나 정리하는 그런 네, 사용되었던 예산인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자료 정리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그 화성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궁평항 백고사 영상에 대해서 지금 직접 백고사를 진행하신 그 선생님을 모시고 그 영상을 찍은 소회나 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는 커멘터리 영상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평항 풍어제 보존회 보존 회장님이신 김기숙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아까 저요? 말씀드린 저는 궁평항 풍어제 보존회장 청명사 연화보살이라고 하고요. 아, 예. 지금 궁평항 풍어제를 10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쉬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궁평항 예. 풍어제를 10년 하시고 2년 쉬신 거죠? 그럼 총 12년 된거 아닌가요? 요번에 보존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예. 또 이제 터전에 고서마지도 하면서 예. 화성문화원에서 예. 촬영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아, 예. 감사하게. 예, 이것도 좀 제가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아주 그 저희가 이그 백고사를 하는데, 백고사를 네.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네. 하시는 걸 그냥 찍기만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럼 이왕에 이렇게 하는 거 와서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네네. 준비를 또다 해주셨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또 예. 남다른 게 아니라 예. 요번에 기회가 그렇게 맞춰졌어요. 아, 그렇군요. 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예. 억지로 맞춰진 게 아니라 예. 조금 급하게 하느라 예. 여러모로 조금 힘들기도 했고 예. 10년이란 세월도 좀 힘들었지만 아, 궁평항 예. 풍어제를 진행하신 10년이 예, 그쵸. 힘들었다는 올해도 말씀이시죠? 힘들었죠. 아, 행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힘드신 만큼 궁평항 네. 풍어제가 10년 거치면서 화성시 대표적인 좀 민속문화 축제 뭐 이런 네. 쪽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관심 주셔서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마 그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하시려고 이제 궁평항 근처에 거처도 구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거처에 이제 그 기거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백고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기 앞서 그래도 이게 종교냐 문화냐 뭐 이런 거 네.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일단 그 문화적인 시선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네. 선생님은 또 그거에 관련된 종교인이시니까 그쵸. 그 종교적인 말씀을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분별력 있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문화의 시선으로 뭐 바라보실 분들은 또 문화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 한 가지 또 높아심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그 학자로서 뭔가 연구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뭐 굿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다른 것처럼 이제 그쵸.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하셨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좀뭐 보시는 분들의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네. 영상과 함께 말씀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제가 틀어 볼게요. 저건 왔다 색깔이 왔다. 저렇게 있는 건 이제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 그 색소보다 그 알록달록 치즈처럼 색깔을 씹는 좋아하는 건 단어가 애기씨들이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 이게 아이들 모시는 사탕 보면 노란색으로 해줄 거고. 알록달록하잖아요. 아, 예. 그렇군요. 제가
제가 모시는 분과 이 도당에 계시는 동자 애기 씨 그리고 선녀님들에서 이렇게 이쁜 떡을 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몫을 잡아서. 아 그렇군요. 옛날에 사탕 귀했잖아요. 예예. 우리 제사 지낼 때 옥춘두 귀했잖아요. 예. 다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어. 그러면 저거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저게 지금 무에다가 이렇게 뭘 뿌린 건가요, 저게? 쌀가루예요. 아, 쌀가루에. 어. 그래서 지금 떡지는 시루 밑에 무에 쌀가루로 이렇게. 네. 어. 옛날에 지금은 종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아. 어. 그래서 잘 익어서 짐을 올릴 수 있는 게 무잖아요. 예. 무 밑에 구멍을 이렇게 뽕뽕 내서 예예. 짐이 올라오면 떡이 잘 익어요. 회곡식 맞이를 하는데 예. 그래서 무 시루가 유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그래서 무를 깔고 떡을 해보니 예. 시루 떡이 옛날 어르신들이 참 맛있었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오래되신 분들이 무 시루 떡 많이 찾아요. 예. 화면 속에 선생님이 뭐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루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떡으로 알고 그냥 떡을 찍으나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각각 목목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거 있듯이 저 사람이 내 몫을 가지듯이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처음에 보듯이 장독간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빌었잖아요. 옛날 그대로 그는 일반인들이 이제 장독간에 가을이 돼서 회곡식을 하면은 장독간에 흰 시루를 올려서 칠성님 앞에 천신시루를 바쳤어요. 그리고 터에다가는 이렇게 터시루라고 해서 무시루를 해서 가을에 회곡식이 나오면 그거로 다 해서 올려드리고 비리고 누린 걸 가려서 이 쌀로다가 곡식으로 해서 쌀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올렸고 지금은 나는 이제 성수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신령님들이. 그러니까는 칠성님도 계시고 용왕님도 계시고 별상님도 계시고 대신할머니도 계시고 이도당에 계시는 모든 신령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산신령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자를 다 목 잡아서 오시는 신령님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시루를 목목시 다 찐 거예요. 지금. 이게 쪽 예, 그 시루를 그 네. 각 이렇게 제자들이 다 있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도당이란 말도 나왔고 제자란 말도 나왔고 네. 뭐 이런 여러 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당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예예. 예. 집집마다 마을이 틀리듯이 집주인이 틀리듯이 예. 이 동네를 왔으니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니고 예. 새로운 터전을 왔으니 이 동네에도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계신 신령님을 뜻으로 하는 거고 예. 제자, 도당 그리고 여기 오신 제자들 나까지 포함해서 성수님들이 다 틀리잖아요. 성주님들이 틀리다는 신령님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란 말은 그 신과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그쵸. 표현하는 그런 예. 신을 모시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의 신의 자손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령님들이 같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으니 같이 합의를 받으시라고 아. 그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기 때문에 예예. 떡으로서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옛날에 그 떡이라는 건 꼭 예. 떡을 올려라 하는 그것보다 예. 물을 한 그릇을 떠나도 정성이라 그랬어요. 예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로서 표현을 해서 올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놓은 거는 이제 그 선생님 모시는 그 동자님들이 네.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으면 그쵸. 그 모든 시루는 그 모시는 신들이 하나하나 그 몫을 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군요. 그분들께 드리는 예의죠. 그러면 막 콩이 있고 팥이 있고 네. 뭐 쌀가루가 있고 이런 건데 네. 그런 거는 뭐 커다란 이유가 있으시거나 뭐 그런 게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이제 지역마다 틀려요. 지역마다 틀린데 제가 이제 배운 결례 예. 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신의 할머니가 계시고 예예. 또 제자들마다 또 내가 갈 때 어떨 때는 내 신령님께서 예. 나의 것은 이렇게 해줘라. 예. 그렇게 받고 배운 대로. 그러니까 소신령님 앞에는 팥을 쓰지는 않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 큰 뜻을 잘 이해는 아직은 못했는데 예. 소신령님 앞에는 흰시루를 받쳐서 올리고 그리고 이 콩, 검정콩을 대신할머니라고 해서 대신할머니 몫으로 다 이렇게 떡을 쪄서 올려드려요. 대신할머니라는 거는 그게 그 대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대신이라는 건 예. 신의 원당에 제자를 삼아서 오실 때 점을 봐주시는 할머니죠. 아 그래요? 점을 볼 수 있는 할머니 방울부채를 들고 와서 내가 신의 원당에 자정을 하마 내가 신의 원당에서 손님이 오거든 나 점 봐주실 수 있는 할머니 뜻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역시 깊이가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뭐 이렇게 네. 설명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영상 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부족해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한 캐시 다 올려드렸어요. 아,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세 캐시씩 몫을 잡아드리거든요. 항상 모든 게 천지인이 합의를 받자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대신 할머니 3대신의 합의를 받고 도당의 대신 할머니도 합의를 받고 또 신에게 제자의 불 대신에 다 합의 받으시라고 시루를 3개 쪄서 대신 할머니 시루를 올려드린 거예요. 요 색깔 있는 것은 동자님 그리고 선녀님들 합의 받으시라고 다섯 색깔 무지개떡 있죠? 옛날에 이쁘게 해서 사탕을 갈아서 색깔을 입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루를 찔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아무거나 먼저 찌는 게 아니라 높은 신령님들 위해서 그리고 흰 시루는 소신령님 시루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지 않는 신령님들 그리고 파시루는 거의 육신령님들 그렇게 해서 모셔드리는데 제일 먼저 칠성님 시루부터 용왕님, 재성님 이렇게 시루를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거꾸로 들어가면 시루가 익지도 않아요. 만약에 흰 시루를 쪄야 되는데 파시루를 먼저 올렸다 모르고 그러면 파시루가 익질 않아요. 신령님들이 당신들 위해서 올리는 걸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하면 되는 거겠지. 예, 지금 이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 이것은 내일 보존의 사무실 겸 신당에 예. 같이 고사맞이를 하거든요. 새로 신령님들 모시고 새로 고사맞이를 하는 거라 예. 신령님께 올린 재물을 차리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과일이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데 파인애플 같은 거는 외국 과일이죠. 예,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박사님 분들이나 교수님 분들이 그러셔요. 옛날 예법을 따지면 예. 밤대추 그리고 사과, 배, 감 예. 그건 우리나라에서 항상 있었던 과일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파인애플은 지금 시대가 변해서 나온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항상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예. 옛날에는 없어서 그만큼 올렸는데 지금 세상에는 비행기 타고 달나라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거 받으시라고 올려드려야죠. 아,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판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예, 근데 더 좋은 거 요즘 망고, 바나나 올리는 분들도 많고 다 무속인들 분들 중에서는요. 그때그때 시절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맞춰서 있는 과일은 다 올려요. 근데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예. 제대로 가려면 예. 밤대추에 사과, 배, 감이 맞지 않나요? 하고 여쭈세요. 아 그렇군요. 야, 그 참 판단하기 어렵네요. 어차피 세월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 것을 재현하는 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네.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신앙의 의미가 또 있으니 네. 그 신한테 더 좋은 걸 바치겠다 뭐 그쵸?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깥에 대감당에 왕래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올리고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이것도 해보고 싶고 좀 더 화려하고도 싶고. 저기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는 건가요? 저기 네. 지금 보니까 방금 네. 영상에서는 밖으로 좀 내보내신 것 같았어요, 저 과일들을. 그 이제 신으로서 돌을 닦아서 오신 분은 신의 원당에 앉을 수가 있지만 예. 또 바깥에서 도당 부근에서 현황에서 예. 바깥으로 앉아서 불려주실 신령님들이 따로 계세요. 아 저런 예. 분들은 이제 신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아까 그 그림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산신령 같은 건가요? 그분 탱아는 탱아라고 하죠. 예. 그 탱아는 부근 도당의 선왕 할머니, 선왕 할아버지. 예예. 예. 예. 그분들 탱아를 모셔놓은 거예요. 예, 저 아까 조금 앞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가 저기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지금 아까 과일 다 올려드리고 네. 이게 지금 예 여기서 이렇게 이 저걸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손에 갖고 계신 새로 고사맞이를 할 때 예. 1년 동안 그만큼 신령님들이 벌어주셨잖아요. 예예. 내가 이만큼 벌어서 신령님께도 명전을 올려드리는 거죠. 명전이라고 네. 하는 건가요? 저게 네.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예. 안에 돈을 꽂는 명도에 게? 명도에 말하자면 금전으로서
금전도 올려드리고 인간 세상 똑같듯이 올해 한 해 돈을 많이 벌고 예. 농사를 잘 지었으니 이만큼 해서 올려드립니다. 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 지방마다 다 틀려요. 명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고. 아, 예, 예. 어느 지방은 또 명도를 모시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 명도를 모시는 분은 저거랑 뭐 다른 그걸 그 가을맞이 해꽃맞이 정성 받으시라고 새로 예단 올려드리는 거야. 새 돈을 바꿔서 예단이죠. 아. 올라가 봐. 예단이라 하면 반드시 이 명도는 우리가 새 제자들이 신명을 내려받을 때 일광 새 옷을 입혀드리고 하잖아요. 예. 예. 지금은 뜻하는 거예요. 신의 이쁜 천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예. 이쁜 천으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오색을 해서 예. 이게 옷감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서 또 많이 올려드려요. 종이에다 올려서 종이도 옛날에 기했기 때문에 예예. 종이가 옷이라는 뜻이죠. 제주도의 기도로 가면 제주도 나무에는 그렇게 큰 옷을 입으시라고 옛날을 보시면 똑같아요. 종이 기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방울부채를 흔들 때 그 소리에도 음감에서 종이 옷도 해서 태워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항상 이분들을 모셔놓고 항상 일을 해요. 저희 이북끝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뭘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못 들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신명을 내림받을 때 일강 월강의 기운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신의 달과 해, 해와 달. 해와 달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구슬할 때 항상 명도를 걸어놓고 그 장구가 앞에 앉아서 청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분들께 청하는 거죠. 어느 가정에 오늘 이런 정성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금전을 이렇게 올려서 하니 새로 다 할아버지들 예단 받으셔서 이 가정에 수원 열어주세요 해서 그리고 이 빛을 바라잖아요. 제자가 청할 때 이 빛을 바래서 할아버지들이 찾아서 들으시고 그리고 방울부채를 막 흔들거든. 그 방울부채를 흔들 때 그 소리에도 음감에서 찾아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분들을 모셔놓고 항상 일을 해요. 저희 이북끝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청배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설이라 그러죠. 사설. 그러니까는 이제 더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청배를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 사설이라고 말이. 표현을 할까. 청배라는 건 놈들이 부를 때 예, 예. 청배 가는 건 딴 집으로 구슬 갈 때도 청배라고 하는데 저희 이북끝에서는 제가 배운 것은 그래요. 모십니다. 모십니다. 산천신령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청하는 거죠. 청해서 예. 청해서 배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건데 그쵸? 세배할 때처럼 예, 예. 청에서 인사를 하는 거군요. 청배라는 게 오늘은 이렇게 문화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 성수님 잘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청하는 거고 예. 어느 가정에 몇 번째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아프고 몸이 아픈데 아픈 거 나아달라는 정성입니다. 예, 이렇게 예. 들으시고 해주세요. 그래서 징도 올리고 장구도 올리고 북은 하늘을 올리고 징은 땅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울부채를 흔들어서 예, 예. 소리를 알려야 신령님께서 제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 그 굿의 성부를 보고 덕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 이런저런 그 용어가 조금씩 네.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끼어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지 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예. 황금과 붉은 태양 계시잖아요. 잠시만요. 도로 해드리는 거지. 유기도 보면 예. 성가님들이 옥황산진 옆으로 일강, 월강, 황금과 붉은 태양 계시잖아요. 이 후광 모든 얼굴 후광을 비춰주시잖아. 심부름하는 애기씨가 있어요. 여자 애기씨가.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바닷굿 하시는 분들은 소당 애기씨를 모시고 다니면서 비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바다 그 배 안에다가 사탕을 올려놓고 사고 없이 해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해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애기씨가 있어서 이렇게 옷도 해서 모셔놓고 같이 빌어드리는 거죠. 위조야. 애기씨라는 게 먼저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애기씨라는 게 뭔가요? 결혼을 하지 않고 예. 처녀도 아니고 너무 어린 아이도 아니고 여자 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름을 불러줄 때 소당 애기시다. 그러니까는 소당 흔히 말하듯이 육식하지 않는 신령님을 예, 소당이라고 예. 뜻을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용궁에서 예예. 어부들을 위해서 심부름도 하고 사고 없이 배를 몰고 다닐 때 예예. 앞에서 좀 봐주고 그렇게 다니는 애기씨 소당 애기씨가 있어서 예. 고기 만선도 하게 해달라고 저 애기들은 특히 좋아하는 게 사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무속 신앙을 믿는 선조분들은 항상 가을에 고사를 지내고 배를 나갈 때는 사탕을 꼭 그 앞에다가 올려놓고 모시고 다닌 분도 있었대요. 저렇게 옷을 해서.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 바다에 그 바다가 되게 거친데 네. 소당 애기시라고 하는 그런 신은 되게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겉모습에는 이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 분이 저런 걸 이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소당 애기시라고 있었겠죠. 아, 그런 건데 그거를 예. 굳이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해주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또 이어져 내려오는 거군요. 그렇죠.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서해안 쪽에 풍어굿을 할 때는 예. 저분을 모셔야 아. 풍랑이 없고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모셔야 되는 분이고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는 분 입술도 바르고 이쁘게 하고 다니라고 아. 옛날에는 손발이 터지도록 이 소당 애기씨가 심부름을 했대요. 근데 그 소당 애기씨가 심부름을 하면서 사고도 없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업하는 사람도 사고 없이 도와주는 신이죠 애기씨가. 용왕님도 계시지만 용궁 동자하고는 또 틀리게 삼촌 저거 전기선 하나 만들어 이렇게 맞춰 놨어요. 이 애기씨가 좀 커요. 삼촌은 왜, 삼촌은 왜 저기서 전기선이 필요했던 건가요? 내 보니까 아마 촬영할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서해바다 용궁 도령님하고 우레기씨는 이런 초록 조그리에 빨간 치마 그리고 노랑 조그리에 남색 치마를 입는다래요. 예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같이 일하는 무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셨다고 해요. 도령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굿을 할 때 풍어제를 할 때는 다 나가서 놓으셔야지 애기시들. 아, 그 다 나들이 옷을 주시는 거예요? 네. 저렇게? 그렇죠. 그분들의 목소셔서 여기 계신 궁평항 쪽에 계신 용궁 무래기씨 무래기씨라 그러죠. 용궁 도령님들 저 옷을 입고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니는 거죠. 이 궁평왕이 쪽 서해바다에 계신 분들. 우리가 동서남북을 가질 때 동방에는 청재신장이고 서방에는 백제신장이라서 여기가 서방이잖아요. 서해잖아요. 서해. 서해에는 용왕님이 모실 적이 백룡. 서해는 말 그대로 동방으로 청재고 서방으로는 백제신장이기 때문에 신장도 오방신장을 뜻을 하잖아요. 그것을 뜻을 따라서 서해에는 백룡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저 뒤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시골이나 어디나 예, 보면 예. 우리나라 전례대로 업신을 모시는 거예요. 업신이라는 인업이라고 게 해서 그 예. 업둥이나 업구렁이 뭐 이런 예. 얘기할 때 예, 나오는 예, 예. 저 항아리 어떻게 들으면 인간이 돌을 닦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신명의 아우를 받고 들어와서 신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지 못하고 업신이 돼서 들어올 수 있대요. 동물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쵸. 하시는 거죠? 예. 제주도는 12신명님을 찾는 것보다 그분을 신으로 우상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이분하고는 또 틀리죠. 그런가요?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린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저 집 뒤편에다 저렇게 하는 이유 같은 게 있는 사람의 거예요? 눈에 띄지 말라고. 아, 눈에 띄지 말라고. 예. 그럼 사람의 그럼... 눈에 띄면 그 집안이 편안하지가 않고 자정을 못 하시잖아요. 뭐든지 어느 누구든지 자리가 편안해야 집도 편안하고 인간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잖아요. 그렇군요. 사람이 눈에 띄지 말고 편한 곳에 계시라고. 저 이렇게 지푸라기로 되어 있는 저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도 인간 세상 살아가려면 빨개 벗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몸체로 다 말을 하면 예.
그 안에 벽실을 넣어서 배를 채운다는 뜻이 있겠죠. 새로운 해꼬치고 새로 밥을 갈아먹는 뜻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리고 위에 지푸라기로 부정한 것도 들지 말고 그러한 옷을 입혀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사람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온 건 머리 지붕이죠. 집으로 지붕. 생각하면 지붕이죠. 몸체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 예, 지붕도 있어야 되고 예. 옷도 입으셔야 되고 집이죠, 집.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저런 걸 터줏갈이라고 네, 맞아요. 하는데 네. 저런 걸 꼭 업신한테만 있는 업신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저런 거? 그쵸. 밑에다 항아리가 밑으로 다 많이 옛날엔 서린다 그랬어요. 예, 예. 감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말라고 옷 입혀서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예. 저도 처음에는 저게 뭘까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 예. 수련 환경이. 어느 날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라는 건 진짜 할머니가 아니고 신, 예, 돌아가신 그 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할머니가 감옥산에서 많이 공을 들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당신이 사시던 곳에 가면 예. 항아리가 아직은 있을 거다 자꾸 그러셔요. 근데 그 뜻을 몰라서 도대체 왜 가라는 걸까. 그리고 가서 할머니가 옛날에 여기에 새우젓 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예, 예. 그게 정말 있어요 오빠 그랬어요. 큰 집에 이제 큰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까 예, 예. 그 큰어머니는 진짜 큰어머니가 아니시고 인간의 큰어머니죠. 인간의 큰어머니 예. 그 선생님의 큰어머니 예. 헷갈리네요. 그랬더니 신어머니가 있고 진짜 어머니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신어머니는 이제 내림굿을 해주시고 이 길을 예. 가게 해주셨고 신의 원당에서 할머니께서 이제 내가 했던 항아리가 아직도 있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한 일주일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그게 아직도 있을까? 이러셔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갔는데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어르신들이 새우젓 항아리라고 하는데 길어요. 예. 위에만 살짝 깨져서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모시고 와서 계속 그 항아리를 다 모셔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린 항아리는 새로운 항아리를 따로 모신 거고. 그렇군요. 예. 그 아까 저희 그 아까 그 터줏가리를 그 만지신 분이 그 아버지세요. 네, 선생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예.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네.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방금 만드셨던 네. 터줏가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이 터줏가리는 나 일단 이게 오늘 할아버지 때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때서부터 내려오고 그때서부터 해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울다리 밑에다 꼭 해놓으셨다고. 그래갖고 울다리 하면 이렇게 돈대가 있었어요. 그 돈대 밑에다 꼭 터줏가리 두고 해놓고 저렇게 씨를 부는 그리고 농사일도 잘해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르면서 저거를 배워갖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뭐 한가만 지내면 오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내가갖고 저걸 내가 계속 맹글어서 저거 한 거죠. 이래서 우리 딸내미가 저렇게 돼갖고 니까는 이제 이걸 해달라서 해주는 거죠. 처음에 이걸 이렇게 세 매지 돌려서 꼭 묶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해놓은 거 요거 지금 풀려서 이거 매는 거예요. 애새끼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냐. 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해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엮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엮어갖고 여기처럼 이렇게 따지죠 요게. 터줏 대신에 따진다고요. 지붕 만들어 드리는 거죠. 비마저도 비세지 말고 집이지. 이렇게. 우리 인간 사람 살듯이 집.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랑 똑같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의 영상도 다 저렇게 업으로 모신 분들도 보면 다 그게 있어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게 예. 경기도 전역에 저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네. 지역까지는 제가 잘 보진 못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반 접어서 이렇게 이제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예, 예. 할머니가 산에를 꼭 가신대요. 예. 해마다 저렇게 예. 네. 그리고 칠성날이 되면 꼭 호박전 붙여서 예, 예. 꼭 칠성님 앞에 빈다고 항아리에 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시고 춤을 추고 그러셨대요. 산에 가시면 3일씩 예. 산에서 안 내려오셨대요. 새벽 3시 출발해서 가면 이제 사람을 마주치지 말자고 모든 부정이 되지 말고 이제 깨끗하게 하자는 마음에 사람을 부딪히면 그 사람한테서 어느 부정이 들을 수가 있으니 그렇군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올라가자. 가다가 축생을 봐도 다시 내려오셨대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날짜를 다시 잡아서 올라가시고 그만큼 보석 신앙을 청결하게 그만큼 마음의 정성이 되게 지극했던 거죠. 우리나라 보석 신앙이 그래요. 원래는 결국은 뭐 정성을 좀 드려야 된다는 그쵸. 말이 그런 꼭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보다 이게 마음가짐에 네. 대한 얘기가 많은 거네요. 옛날에 없는 사람은 왜 물만 놓고 빌었겠어요. 하늘님 앞에 하늘이라는 거 우리 칠성님 앞에 빈다리잖아요. 칠성님은 그쵸. 그 북두칠성의 그 그쵸. 칠성님이신가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하늘님을 믿죠. 뭐 그런 부처님도 하늘에서 네. 하늘은 하나라 그러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네, 참 이게 그 경계라는 것이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문화로 보라고 얘기하지만 그쵸. 그 문화만으로는 또 많은 것을 설명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문화로 또 보시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한 가지를 다 보면요. 예. 지금 내가 뭘 알아서 이런 행위를 하고 예. 뭘 알아서 이런 걸 배우겠어요. 옛날에 최초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들으셨던 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고 또 우리 선조들이 위에서 내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그걸 알고 배워가는 거죠. 저기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게 부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 궁평왕품어제를 여러 번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 네. 이제 배에 띄우는 배에서 네. 이렇게 띄워내는 부산을 이렇게 네. 태우는 그런 과정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엔 볼거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렇게 신비하기도 하고 또 네. 이렇게 불타는 모습이 또 물이랑 이렇게 얹어서 만드니까 근데 네네. 아 저거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 자료적 가치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부산을 만드는 법은 어디서 네. 또 이렇게 다 비슷한가요?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것마다? 다 달라요. 배로 그래요?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배로? 예예 저건 다 틀려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예. 금평항에 인연질 때는 선몽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선몽을 받고 들어와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 하셨던 분께서 이 서해안 지역 쪽은 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 서해안 쪽은 예, 배가 좀 처음에 이제 벌써 10년이 됐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잘 모르고 들어서서 하게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새 노래 잘 모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예예. 또 이거는 이제 배치기 공연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꼭 만드셨어요. 그렇군요. 유래고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해오셨다고. 아, 이북에는 그래요? 명태잡이도 하고 해서 바닷가 구설했다고 해요. 예예.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나갈 때 말 그대로 부산이에요. 나쁜 거를 태우자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예. 부정적인 걸 산화하게 산화한다.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몰라서 저걸 왜 할까? 예. 저게 뭐지? 그냥 나가서 불을 태우면 용왕님 앞에 바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한 가지 한 가지씩
봉죽도 만들고 예, 예. 풍어지 올릴 때 아 이래서 봉죽의 모양도 저렇고 이렇게 아. 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것들을 예. 이제 보존 회장으로 있으시면서 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좀 더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배워가면서 많이, 이제 네. 변형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네는 선봉도 받고 예. 또 들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꼭 꿈을 꿔요. 어... 아, 이번에 그럼 이런 걸 해야겠구나. 그러면 올해는 이래이래 갈 수 있게 순서를 해주세요. 아, 이렇게 예. 기도를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기 전에 기도도 하고 이쪽에 또 내려와서 도당 인사도 하고 영왕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 이번은 언제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요. 아, 그러면... 혼자 이렇게 온 게 예, 예. 여러 선생님들 거치면서 예. 또 지혜롭게 알기도 내가 깨달은 것도 있고 궁평왕 풍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여러 선생님들을 예. 거치면서 이제 사실 김기숙 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찬이죠. 예, 또 그래서 또 이번에 더 가까이 하시려고 또 이제 네. 궁평왕에 이제 터를 또 잡으시고 아까 그 부산도 네. 그 터를 잡으시는데 도움을 주신 그런 네. 빌려주신 분을 분의 배 비능 배고사를 네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데 그 부분이 좀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랄까 지금 배고사라는 게 형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 부산을 배고사 할 때마다 다 띄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고사는 이렇게 돼지머리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그쵸. 인사를 하는 수준인데 네. 예,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아까 모든 일을 할 때는 부정을 치거든요. 예예. 그리고 말하자면 구설에도 그렇고 무슨 행사를 할 때 행사장 안에 못 들어오는 흔히 말하는 기라 그러죠. 예예. 떠도는 기를 풀어먹인다고 해서 예. 부산에다가 만부정을 걷어서 나가는 거예요. 동네 주변에 예예. 고청에 있는 태우고 나가서 음식을 주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 뜻으로 얻어먹지 못하는 굶주린 사람을 예. 걷어먹인다고 보면 돼요. 인간 아. 세상에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예예. 신의 세계에서 먹지 못하는 기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영가님들로 표현하면 되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그 부산이 그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태워갖고 나가는데 그 부산에 음식도 담아서 나가고 안 좋은 걸 다 들고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서. 그렇게 해서 태워주는데 옛날에는 예예. 음식으로만 많이 뿌렸죠. 예. 구슬할 때 크게 할 때 부산을 태우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궁평왕 풍어제 보존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예. 또 성수님들이 자정을 하시니까 예. 이 터전이 궁평왕 풍어제 보존의 회원분 터전이세요. 아, 예, 예. 옛날에 부모님이 사셨다고 하는데 예. 무상 임대를 주셨어요. 아 그게 새들어 사시는 게 아닌가? 선생님 오셔서 많이 달라지고 예. 여러분들이 많이 늘고 예. 손님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 선생님 덕분에 잘 되는 집안도 있고 많이 그래요? 좋아졌고 아픈 사람도 낫고 편안해요. 잠도 잘 자고 예.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많이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그 터전에서 이제 옛날 집이라 조금 낡기는 했어도 예. 그러면 그 터전을 쓰시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집을 사거나 뭐 하기 전에는 집을 가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아, 무속인들이 뭐 다 그렇게 떵떵거리게 부자처럼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려 전에 어쨌든 겉을 보면 예, 예.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다 부유한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 검소하고 말하자면 그만큼 기도 열심히 해서 예, 예. 얻어지는 거고 겉만 화려한 것뿐이지. 아, 예, 옛날에 금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금이면 장땡이었죠. 돈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이 신으로 오셔서 제자삼아 와서 예. 금반지도 하는 거예요. 금이 비싸서 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거의 다 옛날 예법대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무속인들이. 간혹가다 나쁜 것도 있긴 하지만 예. 그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해서 제대로 가는 무속인 분들은 뭐 그렇게 떵떵거리고 재산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지껏 오래되신 분들 보고 정말로 이름이 나서 계신 분들은 소소하고 간소하게 사세요. 네, 이제 이런
이렇게 좀 약간 얘기가 좀 센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맞아요. 그 부산이 네. 그 백고사에 항상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있죠. 아 그래서 부산은 그런 의미로 있었다 네. 얘기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회가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예, 지금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 시점에서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본 이제 고사라는 걸 지내는 시점이 이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과정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제가 재생해 볼게요. 예. 저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법사님이라고 하죠. 예, 저분은 이제 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서 아니, 다른 분을 부르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고사 마지로다 자경이라고 해서 법사님들이 경문으로 다 출근을 해주셔요. 예, 예. 한 분 그리고 세터전을 오시니까 가택신도 계시고 성주신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분 빠짐없이 예. 경문으로 다 출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번에 이 보존의 사무실을 개원할 때 예.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 예. 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예. 예. 아파가면서 감기도 걸려가면서 걷지 못할 만큼 기운이 없었어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들었어요. 좀 해소하시고자 그리고 또 하신 이제 거군요. 고사마지 정성으로 한다고 해서 예. 굿보다는 예. 이렇게 가자. 그리고 이제 무속인이 앉아서 내가 앉아서 치성을 하면 또 경문에 읽어주시는 신령님들도 오지만 또 행위는 틀려요. 예, 그래서 저분을 청해서 저분을 안 지가 15년이 되었어요. 예예. 풍어제 할 때도 우리 풍어제는 장승제를 좀 지내거든요. 예예. 그때도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분은 평택 계시는 분이고 예. 같이 좀 해주세요 해서 오셔서 그러면 궁평항 풍어제에 참여하셔가지고 고사나 이렇게 일부분을 담당해주셨던 네. 분을 모셔서 네, 여러 가지 하게 된 거예요. 이곳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좀 몸도 어려우시고 막 이랬던 네. 분들이 겹쳐서 저분을 오셨다고 하는 건데 그쵸.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쇳덩이 같은 거는 저건 뭐라고 부르나요? 대신칼로서 대신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예, 대신칼. 말하자면 우리 굿하고 할 때 예. 모든 잡기를 쫓아낼 때 저 칼로 다 다니면서 모든 것 그러니까는 사람이 나무를 하나 가져와도 부정이 들을 때가 있고 예예. 물건을 하나 잘못 들여놔도 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집을 고치면서도 잘못해서 그게 부정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 부정이라는 게 흔히 기가 있다는 뜻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탈이 나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저 칼로서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저 칼로 나쁜 기운을 예, 쫓아내는 거고 다 저 이렇게 걷어나가는 거죠. 싹. 그 북어에 예. 이렇게 뭐가 묶여 있잖아요. 예. 저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것도 예. 어느 것은 종이로 돼 있고 어떤 건 천으로 돼 있거든요. 예. 저것이 거의 다 이게 잡기 수비들을 매기는 상이기 때문에 구경온 잡기들을 5천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예. 그, 옷을 만들어 예. 입는 종이. 아, 그 잡기들이 예. 5천이고 예. 그 잡기들을 묶은 거네요. 저 옷의 예단으로 받으라고. 아, 그쵸? 잡기들한테. 네.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뭐 사탕은 알겠는데. 네. 사탕은 또 동자를 위한 건가요? 무조건 동자만이 아니라 다 애기들이죠. 밖에 있는 애기들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도 닦지 못하고 얻어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귀신들이 네. 있는데 네. 그 귀신들 중에 어린 귀신들이 있거나 저런 걸 좋아하는 귀신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채소 그렇죠. 그 우리가 놓고, 행사를 할 때 차린 음식 있죠. 예. 하나씩 다 골고루 똑같이 맞춰서 예. 그거를 해서 올려주는 거죠. 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예. 그 다 저기 있는 음식들이 뭐 색깔의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따른 음식들이 있는 거고 저 빨간 이제, 거는 뭐예요? 지금 제가 눈으로 부정물, 확인하면 뭔지 잘 예. 이제 물에다가 예? 고춧가루와 소금 그리고 향을 넣은 거예요. 아. 고춧가루는 매운 고춧가루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워서 나쁜 기운도 같이
부정한 것을 다 담아와서 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최초로 이제 제사가 시작하는 그 과정이 네. 이게 어떤 그 이름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한다면 이게 네. 어떤 순서인가요? 어 이거는 부정풀이요. 부정풀이를 예. 하는 과정이고 그쵸. 저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것들로 어 이제 음식들은 주로 이제 그 귀신들을 달래는 거고 그쵸. 그 쇠덩이는 이제 귀신들을 끊어내는 거네요. 그쵸. 아 그렇군요. 저희 한번 보면서 쭉 부정풀이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지금 경문을 하시는 거고 법사님이 네. 어디 이렇게 막 그 책 같은 게 있어서 읽으시는 경문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 손에 들고 계신 깃발이랑 저런 거는 같이 물려서 오방기 아. 말하자면 장군님이 깃발을 뽑을 때 오방기를 뽑으면서 색색깔로 다 다섯 가지 색이거든요. 예, 다섯 가지 색. 거기서 이제 잘 부정한 기운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깃발을 뽑아봐요. 깃발로 뽑아서 확인한 다음에 네. 부정한 기운이 있으면 칼로 이렇게 아니죠. 칼을 먼저 던지고 맨 나중에 깃발을 확인을 뽑아봐요. 하는 거예요. 나갔는지 네. 아, 그런 거네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칼로서만도 표현할 때도 있고요. 예, 저기 그럼 이제 집을 만약에 지금 다른 분이 고사를 요청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집에 곳곳에 이렇게 중요한 네네. 지점들은 저렇게 이게 음식을 이렇게 뿌리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아 이거 좀 아까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깃발 이렇게 묶어서 네. 그 심칼에다 묶어서 이렇게 빙글 돌리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칼을 던질 때 예. 이렇게 다 걷어갖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것도 싹 묻어들지 말고 걷어나가라고 칼로 던지면서 칼을 던지면 칼끝이 밖으로 나가야 다 나가는 거예요. 아, 칼끝이 다시 들어오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건 다시 만약에 돌렸는데 칼끝이 들어오면 한 번 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어디서 왜 못 나왔나 가서 한 번씩 두들겨서 나와야죠. 아, 그래서 칼끝 이런 데 되게 그 칼끝이 우리나라에서... 나가야만 예, 아. 모든 게 나간 거예요. 나쁜 기운이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쁜 기운을 내야 그거 먹고 있어야 잡기 잡신들이 그거 먹는 사이에 새로운 신명이 자정을 하고 앉게 아, 되죠. 잡신들이 그거에 예. 정신 팔려 있을 때 좋은 신들이 들어오라고. 그렇죠. 어 저거는 뭐 이게 뭐 신령님 앞에 잔을 뭐 예, 하시는 거 같고요. 잔으로다. 부정을 다 가셨으니까 네. 이제 아 이제 부정을 다 마쳤고 예. 깨끗하니까 예 깨끗하니까 이제 약지도 신한, 올리고 신이 이제 깨끗한 신들이 다 들어왔으니 네 예, 자정을 하셔서 아. 예. 약지도 받으시고 인사를 하는 거군요. 네. 어 그렇군요. 아 이게 이런 의도 이렇게 원리가 있는 거구나. 우리 밥 먹을 때 쌀 씻잖아요. 예. 그럼 더러운 물은 버리잖아요. 아 그런.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기 잡신들은 예. 몰아내자 이런 말처럼. 네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도 예. 깨끗하려면 물 받아서 목욕하잖아요.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예. 똑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계속 부정풀이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끝나고 들어와서 절하고 절하고 나서? 예. 오늘 술 다 올려드리고 예. 할아버지 앞에 신령님 앞에 예. 오늘 다 이틀 전에 들어와서 화성시 궁평항에 와서 보전의 사무실을 개원하고 성수님들을 모시고 이틀 전에 살아가니 오늘 정성 받으시라고. 아 그거는 이제 부정풀이 끝나고 제대로 그쵸. 인사하는 과정이 예. 그 이어지는 거군요. 오늘 정성 잘 받으셔서 이제 부정풀이는 네. 이거 다 내 보내고 인사하는 네. 거는 이제 그 다음 순서인데 예, 예, 예. 인사하는 제가... 거는 어떤 뭐라고 부르나요? 그 순서를 그건 순서라기보다는 신명님 축원이 이제 신명, 들어가는 거예요. 축원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신명 축원이요. 아 저건 이제 제물로 쓸 돼지를 네 사실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다 같이 뵙지 않았습니까? 그때 맞죠. 저런 걸 이렇게 예. 저런 용도로 이제 그 축산 업계에서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좀 신기했습니다. 좀 간인가요, 저건? 아니에요. 생선지. 지금 제일 먼저 신명축원 할 때 소신령님들 먼저 들어가셔서 예. 신명축원하고 칠성님부터 또 재성님 하시고 또 성주경도 하시고 가택 성주와 가택경을 해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네. 뭐 해주 그 순서대로 법사님이 해주시고 나서 네. 다 끝나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돼지는 나중에 오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사진이 조금 먼저
오니까 아, 그 돼지가 배달이 거죠? 먼저 와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군요. 출근 다 하고 이제 신장님 출근까지 다 하고 싹 끝나서 천주신명 다 출근하고 바다까지 나갔다 와서 예. 이제 잘 받으셨는가, 오늘 행사를 잘 마쳤는가, 잘했는가 이제 사설을 세운다리죠. 예, 예. 그거로서 대감님들, 장군님들 터주 지신에서 잘 받으셨는지, 도당에서 잘 받으셨는지, 천주신명께서 잘 받으셨는지 사슬을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 그러면은 지금 영상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아까 신명 축원이 안 끝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명 축원 끝난 건 아니고 돼지가 예, 돼지가 먼저 왔어요. 먼저 오는 바람에 일단 돼지가 오면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서 그걸 먼저 하신 거네요. 그쵸. 그 선지를 바르는 걸. 아, 이런 것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중간에 꼭 나가서 돼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해놓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게 항상 무속은 네. 제가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옷이나 지금 네. 들고 계신 저 종이꽃이 신장이라고 예, 신의 신장대 예 대 신장대가 신의 지팡이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감흥을 하시라고 감흥을 하셔 내리시라는 거죠. 우리 그탈 때 서리화를 꽂잖아요. 서리화를 꽂는다. 예, 신의 꽃과 같이 신의 나무죠. 아, 그래요. 예, 뿌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게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이 세계의 것이 아니고 신의 것이 예. 것이다는 말이신 예. 거네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렇게 그 신장을 들고 하는 이 의미는 이걸로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니까 이 대야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아놓고 예. 여기 솔을 가지를 이렇게 꽂으셨잖아요. 솔 가지는 이제 이따가 성주신을 모실 때 아, 예. 성주님도 잘 앉고 가택이 편안한가 성주님이 보실 거고요. 예, 예. 성주 때는 이제 우리 쌀 한 해 동안 농사 졌잖아요. 예. 그것도 먹을 록을 입혀달라, 입힐 록을 입혀달라고 해서 재물을 바칠 때 생쌀로 올려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성주님을 거기 자리에 잡아드리고 돈도 1년 동안 벌었으니 이만큼 성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아, 그래서 거기다 돈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는 예. 거예요? 성주신이라는 게 예. 이제 또 막 이렇게 신과 함께 만화 같은 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을 것 같긴 한데 성주신이라는 거는 이제 집에 이렇게 네. 그 집의 주인이죠. 대들보 같은 거에 네네. 묶여 있는 신이잖아요. 네. 아, 그럼 성주신한테 이렇게 소나무니까 대들보를 소나무로 만들어서 네. 솔가지를 쓰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맑게 깨끗하게 나쁜 것도 털어낼 수 있고 예. 둘러보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앉으셔서.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신문에 보시면 이게 응감을 하시는 거죠. 감흥을 하시는 거죠. 내리시는 아, 거죠. 아, 그게 이렇게 예. 이렇게 알려주시고 내가 왔다는 거를 표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저거를 이렇게 막 흔드시는 거는 이게 선생님의 의도적으로 흔드시는 게 아니라 신이 네. 흔드는 거군요. 그쵸. 지금 저거는.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자고 해요. 아.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같이 느끼는 거죠. 아, 저런 거를 예. 저 신앙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나 이렇게 네. 같은 공동체에 있으신 분들은 그쵸. 저런 기운을 같이 느끼신다는 거죠? 네. 지금 아버님한테 이렇게 조금 때리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갑고 고맙다고 이렇게 아 신이 인사를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반갑구나. 근데 뭐 이렇게 그 스승님한테 배우실 때 신 네. 어머니한테 배우실 때 저런 거가 저런 의미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막 그냥 따라하라고만 할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들어서 거의 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뭐라고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 있고 다 개별적으로 다 틀리세요. 이제 그렇구나. 살아가면서 예. 보고 터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저걸 저렇게 했는데 저게 뭘까요 할아버지 아, 나 이거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지금 할아버지는 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늘은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 눈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신의 법이 틀린데 저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걸 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상태는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신이 선생님 몸을 빌어서 이제 그 같이 공동체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자정을 하셨으니 잘 자정을 하신 거예요, 신명에서. 아,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는 거는 안 나와도 돼요. 그래요? 말씀하는 거는 살짝 넘겨볼까요? 지금 이게 내용들은 네,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게 이 지역에 무당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네, 무당으로서 개인적인 삶이 있으시니까 네, 그 부분은 넘기도록 하고 이제 지금 이게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동서남북 사방에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춰서 들어오는 거죠. 저기서 이렇게 네, 예의를 갖춰야죠. 예의를 갖춰서 나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요. 다른 분이 오신 거군요. 애기씨들이 알려달라고 예, 이 도장의 부분에 인사하고 합의 받아서 예, 왔으니 예. 예.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좀 이렇게 그 궁금한 게 좀 있긴 있었는데 네, 애기씨여도 네, 돌아가신 지는 훨씬 오래됐고 나이 치면 연배는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기씨가 내려와서 왜 이렇게 제자분들한테 존댓말을 하시는 건지 그거 자기 애기의 마음이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애기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애기들한테 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존댓말 하라고 어른한테. 그렇죠. 애기 시절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애기, 그럼요, 애기라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돌을 닦고 동자 애기 시도 내려왔는데 예, 딱 어려서 산신에서 돌을 닦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돌을 닦고 예, 그만큼 돌을 많이 닦고 애기시로서 내려왔는데 동자 동녀님이 예, 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당연히 동자 동녀님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간을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저기죠. 당연히 존댓말을 쓰죠. 배운 건가 똑같이. 예. 저희 그러면 영상을 좀 다시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그쵸. 신명 직원 다 끝나고 직원이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죠. 재석경도 끝나고 그럼 재석경은 이제 재석신한테 네, 저희 명을 주셨으니까 예예. 재석님한테 복을 또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 이게 법사님이 이제 경을 읊는 거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쵸. 여러 가지 순서가 네, 저 안에서 다 지나간 거네요. 네. 그렇군요. 이제 예, 성주경을 다 끝나고 여러 경이 다 끝났어요. 예. 이번이 정말로 성주님이 계시고 신이 강림을 하는가 일반인으로서 대를 잡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 그 선생님의 아버님은 그 네, 무속인이 아닌데 네, 일반인이 이걸 잡고 근데 신기한 게 또 어디에 구슬 가서 만약에 대 잡는 분인데 딴 사람이 대를 잡잖아요. 예. 그러면 대가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해도 아버지가 다른 집에 고사를 간다 해도 따라가고 싶었었어요. 당신이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아, 근데 이게 저거를 이렇게 때리는 게 예, 저거 저 신이 대화하는 그런 방식인 그쵸? 거죠? 이쁘다고 하시는 거죠. 좋다. 아까 이렇게 예, 그 신장대가 이렇게 그쵸? 했던 것처럼 예, 의미가 저런 거군요. 저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 이제 반가움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 소나무에 신이 내려와서 그 신이 이제 집 곳곳을 다니고 사람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네, 과정이겠네요. 그 다니면서 나쁜 게 있으면 떼라고 하세요. 그렇군요. 우리 오빠는 그날 종아리 좀 맞았어요. 아, 잘못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점검을 하다가 나쁜 게 있으면 네, 뭐 특별하게 다르게 반응한다는 치라고, 거예요? 예, 치라고 계속. 그러다 이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예, 이거 치래 그러죠. 와, 저런데 이렇게 각각의 네, 놔둔 그런 곳들도 네, 저렇게 점검하신 거고 이제 다 돌고 오셔서 신이 나서 신명 풀으시는 거죠 이제. 아, 저거는 이렇게 신이 그쵸, 오고 몸으로 그런 게 다, 아니라 예, 이제 잘 와서 간 게 이제 스스로 기쁘셔서 춤을 예, 추신 거예요? 이제 신명과 같이 오르셨었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그거 표현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몸을 뿌르시는 거야. 아, 예.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경계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이 대를 들었을 때는 그쵸. 이게 신의 대리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아까 저 춤을 출 때는 이제 이게 잘 끝나고 당신도 몸에 신명이 올랐으니 신명이 감격을 올랐다. 하신 거죠. 사람마다 몸지신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즐거움이 있고 그쵸.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춤을 추신 거죠. 거네요. 표현하신 거죠. 문화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그 경계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경계를 너무 막 과하게 짚고 들어가면 또 진실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뭐 신앙이 있으신 분이든 아니신 분이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구나 예. 예, 몸주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렇게는 예.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그렇군요. 옛날 예법에 내려오던 그대로 전통이죠. 뭐. 그렇게 하신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이후에 배로 저희가 나갔는데요. 배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좀 영상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날은 너무 많이 추웠어요. 그렇죠. 너무 추웠죠. 예. 근데 저거 이제 선생님께서 이게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네. 어떤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서는? 이제 바다에 올라와서 예. 배 위에 올라와서 예. 어느 가중의 이정성을 드릴 때 배로 다 들은 부정도 만부정을 걷어주시고 부정을 걷자 걷어라 예. 인물의 고물에 그물에도 사고 없이 도와주시라고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사고 없이 도와주시고 서해잖아요 서해바다 예. 용왕님께 그리고 임장군님 서해바다는 임장군님의 조기잡이 어원이 있잖아요. 아 그거를 우리나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임장군이라고 하는 분은 임경업 장군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임장군이 조기의 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쵸.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싸우러 예예. 갔는데 너무 먹을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병사들이 먹을 식량이 예. 떨어진 거죠. 연평도에. 그래서 예. 산에 가서 가지가 있는 나무를 가져와라. 가시가 달린 나무를. 예예. 그래서 그거를 바다에다가 꽂아놓으셨대요. 예. 근데 이제 물이 밀물 썰물이 드나들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조기가 그렇게 많이 달렸더래요. 예. 그래서 그걸 배불리 먹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서해바다는 서해용왕님 다음에 네. 임경업 장군을 예. 모셔야 된다. 임장군님을 주신으로 모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주신으로 거의 자정을 많이 모시죠. 그리고 무당들의 저기 장군님 모실 때는 예. 무당이 신이죠. 최영 장군님 개성동무선 최영 장군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해바다 구슬하면서 예. 임경옥 장군님을 주신으로 많이 모시세요. 아, 임경옥 장군님 깃발을 올리고 예. 그리고 상기라는 거는 구슬할 때 만선을 해서 들어오니 상기를 올리고 배에서 만선을 하면 오폭기도 올리고 상기를 올려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배에 사고가 있으면 초록색 물기를 올려요. 이게 배가 고장이 났으니 도와달라고.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아, 배 임자들이. 거군요. 아, 그거는 그게 신앙과 좀 섞여 있는 거네요. 그쵸. 그게 어사소통을 하는 게 신앙이 섞여 있지만 그게 표시를 하는 거죠. 아, 결국에 주로 어업인들이 옛날에 예. 어부들이 상자는 빨간 거로 해서 하얀 깃발에 나 이렇게 만선을 하고 많이 예. 잡았다. 아. 그 깃발을 달고 들어오면서 예. 다섯 가지 색깔을 올려요. 오방으로 다. 아, 오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폭기를 다른 거에 나 만선하고 많이 잡았다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가 있고 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나를 도와달라고 초록색 깃발을 올려요. 그게 전통적인 그런 그 서로가 표시이네요. 어부들이 알아볼 수 있게. 도와달라는 표시죠. 그것도 색깔이 또 그 오방색, 그 무속에서 많이 쓰는 오방색을 네. 또 활용한 것도 네. 아 그게 좀 신앙적 의미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다시 아까 그 선생님이 하시던 건 끝나고 이제 그쵸. 다시 또 법사님이 예. 또 뭘 하고 계신데 앞에 이렇게 시루나 이렇게 물 그 음식을 차리는 건 어떤 의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저 어떤 뭐 뭘 피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피해야 되는 거는 없고요. 예. 인간 세상 살적에 보면 우리가 신령님 모실 때
산에도 가면 산천 장군님이 계시고 용궁에도 예. 가면 용장군님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장군님들은 인간들이 보면은 거의 육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예. 소신령님 앞에 올리는 제물하고 그리고 육신령님 앞에 올리는 제물하고 예. 또 조기는 옛날에 그 임장군님 조기잡이 어원이 있잖아요. 이래가 예, 예. 임장군님 앞에 조기도 올리고 해서 예. 색색까지로 우리 제사 모실 때도 두부 호박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제물을 차려놓고 예. 흰 시루와 파시루도 올리고 그렇게도 올리는 거예요. 저런 그 법사님은 저 그 배에서 하는 또 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어. 용왕님 앞에 축원하고 예. 또 배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예. 또 거리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 따라오는 기들 먹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경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굳이 저런 날 이게 날이 하필 또 그렇게 돼서 좀 했지만 그 고생했지만 좀 뭐랄까 이제 찌거운 걸 보니까 되게 좀 그 표정이 정말 생생하네요. 엄청 추워하는 표정이 생생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저렇게 경을 다 끝내고 나면. 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부산을 그 태워야죠. 부산을 이제 태우잖아요. 네. 제가 좀 영상을 뒤로 조금씩 넘겨 보겠습니다. 비슷한 저희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이제 그 바다에다가 떠도는 바다에 바다의 숲이죠. 아. 바다에 모든 거를 다 걷어서 나가라. 이 걷어서 나쁜 기운을 걷어서 나갈 때 예. 이 어느 가정에 어느 성씨 가진 분이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예. 먹을 것을 배불리 주니 예. 나쁜 거 걷어가지고 나가면서 예. 올 한 해에 풍성하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고 예. 바다를 타고 아니 배를 타고 바다를 동서남북을 다녀도 예. 사고 없이 해주라고 그러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 불을 붙였을 때 예. 이 불이 잘 타고 활활 잘 타서 잘 떠내려 가면 예. 그 해에 사고도 없고 고기도 많이 잡고 근데 저것이 타지 않고 속을썩일 때가 있어요. 근데 타지 않을 때가 있나요? 예. 그래도 그럴 때는 힘들어요. 엄청 그 사람 자체도 힘들고 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풍랑도 많고. 아 그렇군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궁평 풍어제 볼 때는 좀 멀리 나가서 하셨었는데 이날 네. 뭐 기상도 좀 악천후고 그래서 뭐 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어쨌든 이 배 주인은 되게 네.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건강해지시고 예. 몸이 많이 안 좋으셨었거든요. 그렇군요. 말씀도 잘 안 하고 다른 집도 잘 안 가셨는데 예. 잘 오시고 말도 잘 하시고 예. 잘 다니세요. 그러면 저 정도 탔으면 잘 탄 건가요? 그럼요. 안 탄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저에게 음식 같은 건 싸서 이제 다시 네. 가져가는 거고 아 그쵸. 이거는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삼지창에 돼지가 네.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화면을 네. 좀 같이 띄워주시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삼지창에 이렇게 돼지가 끼워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돼지는 오늘 이렇게 고사마지 정성 이걸 드렸는데 예. 육신령님들 이 터전에서 잘 받으셨는지 어느 분이 잘 받으셨는지 사슬을 올리는 거예요. 잘 못 받았으면 뭐가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돼지 사슬이 쓰질 않아요. 아 그러면 근데, 예. 저거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저거 지금 밑에 지금 화면에서는 살짝 안 나왔는데 저 밑에 뭔가 이렇게 대고 있어야 저게 쓸 것 같은데 네. 저거는 소금을 밑에다 받치고 소금이요? 예, 쌀이 밑에다, 아니었군요. 저는 예, 쌀인 줄 소금이에요. 알았어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소금으로 갖다 받치고 그 소금이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소금에는? 글쎄요. 그거는 어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게 지어주셔야 돼요. 그 삼지창 꽂아주시고 네. 돼지를 꽂으시고 네. 거기에 이렇게 돈 같은 것도 올려놓으시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돈을 올려놓은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여러 잘 신들에게 잘 받으셔서 좋으니까 돈으로서 또 일하는지 만약에 일반 제가댁일 같으면 요즘은 그게 있잖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벌음한지 예. 또 올려드린다고 그 뜻에서도 감사하다고 더 많이 벌게 해주시라고 내가 이만큼 올려드렸으니까 다음엔 예. 더 주시라고. 아 그래요? 저렇게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돼지를?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받았으니까 때려도 안 넘어간다 이거죠. 든든히 잘 받으셨다고 이걸 보라고 표적을 두시는 거죠. 저기 붙었을 거야. 거기다 붙여놔.
그러면 이제 저 돈을 붙여놓으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돈 드렸는데 왜 들고 와요? 아, 그 붙여 그, 저기다 붙여놓은 건데 그쵸. 그걸 떼면 벌써 떼면 안 된다. 그쵸. 신이 아, 줬다 뺀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 빼,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이만큼 붙였는데 예, 예. 나중에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예. 돼지를 올렸지만 신 앞에 올려서 다 받으셨으니까 또 남은 건 인간이 또 먹잖아요. 아, 어디를 그렇군요. 보내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먹으려면 또 잘 손질도 해줘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그분한테 이렇게, 예. 그분한테 수고비 쪽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용도로. 그렇죠. 아, 그 돼지 말고 다른 고기를 또 그렇게 삼지창에 꽂으셨는데 저거는 어떤 저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요? 소갈비예요. 아, 네, 소갈비 장군님 앞에 예. 이렇게 소갈비를 다 올린다고 크게는 하진 않았어도 이 소갈비 한쪽으로만 올린 거죠. 양갈비가 아닌 소갈비. 그 저희 그 시체 말로 이렇게 돼지고기까지는 네. 순수한 호의일 수 있는데 소고기부터는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소고기부터 아니에요. 소고기 사준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죠. 뭐. 근데 이제 사람... 소고기의 의미와 돼지고기 의미가 또 신한테도 다를 것 같아요. 인간한테도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소고기는 옛날에 보면 손을 꾸며 보면 조상이라고도 많이 말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하늘에 바친다고 해요. 천신님 앞에. 예, 예. 저는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소는 천신. 예. 돼지는 그러면 천신이 대감님과 터 이렇게 장군에서도 받고 산신에서도 받죠. 땅과 관련된 분들은 그쵸. 돼지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땅을 밟고 있는 신명 천지인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맞춰서 올려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장군님 앞에 소갈비 올려놓고 저건 특별한 독이죠? 의미가 있네요. 저건 앞다리 뒷다리 한 마리는 대접을 한 마리는 대접을 못했어도 아, 작은 정성이라도 잘 받으셔서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그쵸? 거네요. 저것도. 예. 근데 저 그렇게 그 축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네. 이 그 무속적인 그런 종교 행사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매출이 나니까 저런 그쵸. 걸 많이 준비하시나 봐요. 예. 저런 쪽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장군님과 대관님 앞에 돼지하고 갈비를 올린 거죠. 이번에. 그렇군요. 새 터전에서 잘 받으시고. 예. 든든히 푸짐하게 받으시라고. 아, 그래서 이제 이 음식들을 이제 다 정리하는 건가요? 여기는 네, 잔치 다 끝나서 이제 잔치가 다 끝났으니 잔치 구경 오신 분들 야.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그럼 아까 그 있죠. 돼지를 세운 거는 네. 무슨 굿이라고 불러요? 저거는 굿이나 무슨 굿하나? 굿이 아니고 예. 이번에는 고사마지를 올린 거잖아요. 예. 좀 크게 해서 네 고사마지를 올리면서 신령님들 여기 오시는 터전에 신령님들 예. 터전에 계신 분들 잘 받게 대감님들 그런 분들한테 예. 대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삼지창을 세우는 거군요. 예. 저희 그러면 음식들을 이렇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시는 그 이제 모든 행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치면서 밖에 구경 온 사람들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저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고사다. 그럼 사람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음식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예. 영혼. 예. 영혼이죠. 말하자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떠돌고 굶주린 영혼들. 사람이 살아서 결혼식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와서 인사도 하고 먹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끝이 나면 오지 못한 분들도 나눠주잖아요. 살은 예. 사람은. 근데 이제 돌아가신 영가분들은 배고파서 먹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제사집에 또 보존의 사무실에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해서 오늘 잔치를 했잖아요. 예. 신령님 잔치를 했으니 영가분들이 와서 바깥에서 구경하고 배가 고프니 예, 예. 나도 좀 먹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분들 위해서 먹이는 거죠. 저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저희 뒤에 업신을 모셨던 그 네. 터줏가리 앞에서 그것도 그 마무리를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저런 걸 뭐라고 해요?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마무리하는 건 이거는 이제 경문을 해주는 거고 네. 어, 경문으로다. 그리고 아까 음식이 나간 건 뒷전. 그러니까 어, 뒷전거리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 뭐뭐는 뒷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뒷전이 저 뒷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은 아직 뒷전거리 나는 거고. 어 지금 이게 어, 전체적으로 뒷전거리에 해당하는 아니죠. 그런 거예요. 이건, 예, 이건 아까 뒷전이 끝났고. 예. 뒷전 안 했죠. 아, 음식만 내놨죠. 음식만 예. 내놓고. 예. 아, 뒷전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내놓고 이제 예. 여기서 예. 업신 앞에서 자정 잘하시라고. 어. 자정 잘하고 터주신의 자정을 잘하시고. 예. 그리고 업신의 자정을 잘하시라고 축원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시간 순대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요지들이 조금씩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어. 아직 그러면 뒷전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아직 요게 그 과정들이 끝나야? 남아있네요. 예. 어. 근데 저희 보면은 업신 위에 뒤에 또 그 그 담 바깥쪽에 또 시루가 있잖아요. 터. 어 터 터주신. 예. 그거는 터주신에. 터주신이랑 업신이랑 이렇게 예. 뒤에 모셔놓은 거네요. 예. 그 시루를. 네. 아. 시루로서 몫을 잡아드린 거죠. 아. 이렇게 이 터에 들어와서. 예. 어 고사를 지내니 받으시라고. 그럼 이 지금부터가 이제, 뒷전인가요? 예, 이건? 뒷전을 할 때, 예. 어 우리 주상거리를 할 때 손수건감으로 받아가고 길배로다 받아가시라고 하는 건 예. 하얀천은 이제 손수건감이라 가지고 가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 수건으로라도 쓸 수 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옷에 입는 거죠. 그 옷에 입는다는 게 그 인간을 위한 게 아니죠. 저도 지금 예, 맨날 계속 영가님들, 헷갈리는데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영혼들이 예, 옷을 예, 해 입어라. 예. 근데 옷을 해 입으면 온전하게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저걸 다 찢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죠. 아, 혼자 예. 혼자 독식할 수가 있으니까 예, 여럿이 나눠 가지라고. 예, 찢어서 하나씩. 예. 어, 그 되게 좋네요. 이제 안에서 조성을 할 때는 예. 한 분 한 분 해서 몫을 줘서 해 드려요, 옷을. 아. 근데 이제 바깥에 구경하는 영가들이 많잖아요. 아, 그 뒷전에 참여하는 예, 그런 같이 나눠갖고 어, 어, 그런 분 그런 못 받았다고도 하지 말고 다 뜨지 말고 어. 잘 나눠서 가져가라는 거죠.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뒷전 문화가 예 풀어 매기는 거죠. 어, 뒷전 예. 문화가 좀 되게 뭐 다른 데에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디든지 다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 무속에만 있지 않나 이런 어, 절에도 가면요. 아, 음식을 차려놓으면 어느 절에든 제가 그걸 봤어요. 저거는 대신 그 예 대신 칼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먹으려고 와서 앞에서 기다렸는데 예. 나는 못 먹었다고 또 진을 치고 안 가는 영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런 인간들도 살면서 나 못 살게 진을 치고 나 밥 달라고 쪼르면 예예. 답답하잖아요. 먹여서 보내야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잘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을 한 번 더 해야죠. 아 그래서 어, 잘 받고 잘 먹고 같이 잘 나눠 먹었나 확인을 해야죠. 그냥 그 사람 그 영혼들이 그 막 여기에서 이렇게 막 그 늘어서 있고 뭐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쵸. 떼어내는 거네요. 그렇죠. 잘 받았나 확인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던져서 예.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그냥 늘 넉넉한 것만 아니네요. 너무 이제 정도를 넘어서면 다 끊어내네요.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닌가요? 끊어내는 건 아니고 어. 다 받아서 이제 묵묵히 그래요. 예. 어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누구나 영가라고는 표현하지만 예. 어. 험하게 죽은 귀신들이 못 들어와요. 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뒷전거리는 할 때 항상 뒷전거리에도 사설이 있어요. 아, 예, 예. 어, 거리노중 뜬소비들 산에 가서 이제 범에 물려간 이들 대포 맞아 가고 총에 맞아 가고 어, 목매달아서 자살한 사람들 약 먹어서 가고 애나타 죽고 예. 어, 막 암병에 가고 예, 예. 치질 걸려 가고 막 그런 기들을 다 걷어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기들을 어, 못 먹었다고 하지 말고 어... 어, 잘 받고 받아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로 거죠. 다 챙기네요. 근데 그리고 마무리 이제 그 귀신들이 잘 먹고 갔나 확인하는 의미의 그 그쵸. 칼이고 예. 그 다 칼로 받아... 이렇게 막 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무조건 어. 오지 말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는 아, 네. 다 하나하나씩 불러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아, 근데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교수님들이 앞에 하기 전에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후 이렇게 막 넘어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한 의미나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들어보실 기회가는 별로 없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서 뭐 아쉬웠던 부분이나 막 그런 것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저도 그냥 멍하니 봤던 입장에서 네. 좀 더 아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그 아까 이렇게 쭉 보시면서 뭐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더 추가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거는 뭐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예.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어르신들도 힘들고 또 아프신 분들 예방접종도 못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그렇죠. 다 힘든 거라는 건 이제 가슴도 많이 아프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힘드니까 여러모로 다 갇혀 있는데 좀 더 옛날에 우리가 이건 이제 나의 개인적인 견인데 우리가 하늘에 천재를 지내듯 이 풍어제도 서해바다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고 동네 주민이 편안하자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면 힘들수록 좀 더 큰 죄를 지낼 때는 국태민안제라고 무속인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더 갈 수 있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죄를 지내는 인식이니까 근데 2년 동안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올해 고사로서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좀 아쉽고 사람이 모여서 병역살이 돌아서 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쉽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또 할 수 있겠고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해서 우리 제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 닿아서 이 병역살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코로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 역시 예. 그 궁평 풍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화성 문화원이나 화성시에서도 그 서해안의 그 풍어 대표적인 풍어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화성시에 있는 축제 중에 그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백고사들이 모여서 궁평항이라는 항이 생기면서 이렇게 풍어제로 발전한 것처럼 그런 뿌리들을 좀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앙도 없어지고 뭐 그런 그 뭐야 어부들 그러니까 어민들의 그런 마음도 없고. 그리고 화성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돌봐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하니까 뭐 그런 그 행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 내년에는 이 백고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상황상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 선생님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선생님이 이제 오시는 타이밍에 그런 제안이 같이 들어오게 돼서 다양한 화면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궁평항 풍어제를 이제 제대로 한번 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지금 한번 또 연습 삼아라고 말씀을 하시면 또 듣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규모에서 한번 이렇게 지금 하시는 그런 행사나 무속적인 그런 신앙 무속 신앙적인 그런 재례들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촬영을 한 걸 보시면서 느끼신 바도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찍어보면서 느낀 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뭐 내년에 기회가 좀 코로나19가 좀 물러가고 궁평항 풍어제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도 참 좋은 의도로 그 좋은 그
퀄리티의 좋은 질의 영상으로 또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더 많은 거 그리고 예. 몰랐던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예예. 많이 챙겨서 예. 같이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인터넷 그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게 될 건데요. 이 버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아까 네. 말씀하신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수다 떠는 그런 것들이 빠진 그런 네. 영상이 하나가 요양 영상이 하나가 있고 저희가 그 요양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설명도 하고 소회도 이야기한 이 영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공개는 될 거 되지 공개는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는 안 되지만 학술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실 때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 저희가 쭉 이게 준비 과정부터 해서 한 6시간 분량의 풀 버전의 영상을 또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학술 연구나 여러 가지 의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네. 그거는 뭐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뭐 여기 있는 유튜브 댓글창이나 이런 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댓글을 확인하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처음이라 이런 식의 촬영은 처음이신데 예. 저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나운서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칙칙하게 저랑 이렇게 쑥색 옷 입고 이렇게 있는 저랑 이렇게 하시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그 발전이 좀 되면은 이 뭐 콘텐츠나 뭐 여러 가지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 다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요. 뭐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오면은 뭐 답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의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2022년 아카이브 영상으로 아마 뵙게 될 것 같고요. 그럼 2021년 잘 마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